답답한 도심에서 정원은 삶의 활력소가 되기 마련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옥상을 활용한 정원이 인기를 끌면서 이제는 조경 익스테리어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IB 연속기획 익스테리어 첫 번째 시간, 옥상 정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최근 신도시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옥상 정원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을 연상케 하는 이 정원은 용인에 있는 한 아파트의 옥상입니다. 삼각 파고라와 데크 산책로, 그네와 벤치 등이 꾸며져 있어 공원에 온 듯한 착각이 드는데요. 화단과 텃밭도 마련돼 있어 원한다면 배추나 상추도 키울 수 있습니다. 이곳은 좀 더 아기자기하게 꾸며졌습니다. 기찻길을 연상케 하는 침묵 디딤과 선반을 이용한 다양한 식재는 공간의 낭만과 여유를 불어넣는데요. 대형 파고라는 온 가족이 모여 식사와 여가를 즐길 수 있어 이미 주민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옥상 조경이 도입된 지 거의 우리나라에 이제 1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상업 공간의 옥상뿐만 아니라 가정집 옥상도 요즘에 이제 익스테리어로 어떤 공간 활용하는 부분으로 이제 가정집 아파트에서도 많은 옥상 조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아파트에는 옥상처럼 활용할 수 있는 자투리 공간이 많습니다. 이곳은 1층 테라스를 정원으로 꾸몄는데요. 디딤 판석과 지압용 자갈로 만든 산책로, 파고라형 벤치, 낮은 식재로 꾸민 작은 정원은 마치 한적한 오솔길을 옮겨놓은 듯합니다. 현재 지금 이렇게 옥상 부분에 자연적인 느낌으로 어떤 공간을 꾸몄을 때 겨울철에는 집안에서 뜨거워진 그 난방열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난방 효과가 뛰어나고요. 또한 여름철에 이렇게 태양빛이 강할 때 이렇게 뜨거운 열들이 집안으로 침투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집안에는 냉방 효과가 뛰어나게 되는 거죠. 우수심을 봄으로 인해서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게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늘 자연이 그립기만 한 도시인들에게 자연의 냄새와 열린 하늘을 안겨주는 옥상 정원. 버려진 공간으로 방치됐던 옥상은 이제 도시에서 자연을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이수입니다.